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결국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작년 7월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 삼아서 반도체 핵심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죠. EUV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소, 폴리이미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3개의 소재들을 정해서 일본 당국의 개별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국가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이어서 한국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역으로 제외시키고 WTO에 제소를 하는 등의 맞대응을 펼쳐왔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저앉을 것처럼 공포 8위를 하던 언론들도 있었고 일본 소재 산업의 우수성을 극찬하면서 한국 반도체에 조만간 엄청난 위기가 온다. 그 위기론을 들먹이던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죠? 뒤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일본의 이러한 규제 조치로 오히려 탈일본화, 국산화의 흐름을 자극시켰고 국산화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우회 수입로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명백히 아베가 가했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실효성이 없어졌고 오히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의 이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훌륭한 공급처를 차단시키면서 자충수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풀릴 기미가 없자 결국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브리핑을 통해서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로 인해서 국내, 국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확연히 위축되는 만큼 불필요한 양국 간의 갈등을 끝내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한 것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대일 수입이나 국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 간 무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이 성의를 보여줄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7월과 8월 갈등이 극에 달했던 이후 11월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를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수출 통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한번 열렸었고 올해 3월에 서울에서 후속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화상회의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이 산업부는 두 번째 회의가 끝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만 밝혔을 뿐 언제 수출 규제가 풀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후속적인 회의를 기약하고 있었지만 바이러스가 미국, 유럽 등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물 경제에 드라마틱한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 활동,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부가 일본 측에서 이번 달까지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으라고 기일을 정해서 최후 통첩을 날린 것도 이번 경제 악화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제한되고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되었든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가 닥친 상황이고 언제든지 세컨더리 웨이브, 재창궐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불필요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여전히 이번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할지는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던 이유, 누가 봐도 그 핵심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당시 여러 가지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던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실현하면서 자국의 지지층 결집, 즉 지지율 올리기,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 강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뭐 정책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표면적 명분으로 세웠습니다. 본인들이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부분은 사실상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분명 개선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수출 규제를 유지할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장이 이렇고, 사실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 속에 있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정치적 문제, 이 부분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태의 근간이 된 외교적 문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초기 대응 실패, 이런 것들로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혐한, 반한 감정팔이를 해오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려왔던 아베 총리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일본이 지속적으로 산업부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렇게 명분 없는 규제를 이어갈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WTO 제소 역시 재개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WTO 분쟁마저 휘말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난다면 일본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최후 통첩에 여전히 일본은 확답을 피하고 있어요. 아베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수출관리하는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것과 무관하게 자국의 기조에 맞춰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좀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규제를 가했던 이 세 개의 반도체 핵심 소재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 고순도 불화수소, 우선 솔브레인이 국산화에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충남에 공장을 지었고 이 충분한 캐파를 확보했으며 실제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램테크놀로지라는 업체 역시 작년부터 하이닉스 측에 불산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캐파 5배 증가를 목표로 300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SK머터리얼즈는 기체 불화수소의 공급을 앞두고 있고 현재 고객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듀폰이 투자를 결정했죠. 천안에 생산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이 미국의 인프리아가 그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기술력을 인정해서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프리아가 내세우는 PR은 무기물, 금속 산화물 베이스입니다. 기존 일본 제품에서 사용했었던 유기물과는 다르게 분자 크기가 5분의 1 정도로 작고 빛 흡수율이 5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다 조밀하고 정확하게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물은 유기물보다 단단한 특성이 있어서 식각 선택비도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공정 없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깎아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죠. 폴리 이미드 역시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코오롱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점증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주요 외신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7월 31일 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내 핵무장 여론과 핵무장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핵보유 주장을 소개하며 한국 내에 이미 상당한 핵무장 지지 여론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한국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0% 이상을 기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한국이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은 충분히 갖췄지만 외교적, 경제적 이유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곧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무릅쓰고 NTT를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만약 NTT 탈퇴로 인해 우라늄 금수 조치가 시행된다면 국내 전기 소비량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도 어려워진다. 또한 한국의 핵 개발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와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핵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선제타격이 이루어져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존재하다.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은 2015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핵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다. 해당 그룹 내에서 비공개로 회람된 소위 퍼거슨 보고서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자마자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특히 퍼거슨 보고서에는 경제 제재, NPT, 한미 관계 등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억제하는 요인들에 대한 반론들도 서술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한국의 핵무장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예를 들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 제재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 가치도 미국에게는 매력적이었다. 한국은 인도 내수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다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퍼거슨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수개월 내에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NPT의 경우 흑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약의 제10조 1항을 보면 국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3개월 전에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한 다음 NPT를 탈퇴할 수 있다. 물론 NPT 탈퇴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합작 중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이 승패를 감수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제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악화와 중일과의 군비 경쟁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유지비가 상승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재정적 여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퍼거슨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억제력이 사라진다면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핵물질의 경우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2500kg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하다. 만약 우라늄의 추가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핵폭탄 100개 분량에 해당하는 500kg의 플루토늄은 확보할 수 있다. 핵무기용 플루토늄 가공을 위한 재처리 시설도 연 50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4에서 6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하다. 즉, 핵무기의 양산은 무리더라도 외교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수의 핵무기 제작은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는 것. 보고서는 고성능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폭 장치와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 또한 한국이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테륨, 트리니튬, 리튬 마이너스 6 등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원료도 충분하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2012년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광산의 리튬 개발 사업권을 따내면서 리튬의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운반 체계도 충분하다.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제한된 상태지만 현재 제한 사거리인 800km만으로도 북한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미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 1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거리가 약 1500km에 달하는 순항유도 미사일 현무 3도 보유 중이다. 특히 현무 3의 경우 원형 공산 5체가 1에서 2m에 지나지 않아 창문을 통과해 목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다. 이외에도 F-15, F-16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허그슨 보고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한국의 핵무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경쟁을 불러일으켜 결국 동북아 국제정세가 악화될 뿐이라는 것. 허그슨 회장은 이를 방지할 방법은 미국이 한일 양국의 확실한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실제로 허그슨 보고서의 시나리오가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그슨 보고서가 작성된 2015년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허그슨 보고서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보수적 정치 세력의 집권을 시나리오의 첫 수순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햇볕 정책 지지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상태다. 7월 28일 북한의 2차 화성-14호 발사 실험에도 불구하고